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파란 카레. 비법은 바로 푸른색 식용 색소. 일반 카레의 색소를 듬뿍으로 마치 걸쭉한 푸른 물감처럼 보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밥을 함께 내면 식욕을 떨어뜨리기에 제격이란 파란 카레가 완성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식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파란 음식의 식욕 감퇴 능력 또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야식계의 절대강자 라면. 파랗게 한번 노려봤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일반 라면과 동일. 정말로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레시피에 식용색소만 살짝 더했습니다. 먼저 눈을 가린 상태에서 파란 라면을 먹기 시작한 실험 참가자.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맛있는 라면인데. 안대를 벗어주십시오. 너무 이상하구나. 오! 아니, 색깔이. 똑같은 파란 라면. 이번엔 안대를 벗고 먹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고 나니까 맛이 좀 달라지네요. 네, 안대를 쓰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은. 결국 안대를 다시 쓰는 참가자. 네, 안대를 쓰고 먹을게요, 차를. 그 스펀지에서 옛날에 했었는데, 안대 쓰고 사이다랑 콜라 먹으면 맛 몰라요. 아, 맞아요. 정말로 맛이 다른 것 같습니까? 쓰고 먹으니까 맛있네. 두 번째 참가자분도 안대를 벗어주십시오. 어머. 파란색이야. 라면을 먹는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은 두 번째 참가자. 맛으로는 맛있는데 색깔로 이렇게 딱 보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단지 파란색이란 이유로 라면의 맛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실험자들의 대답. 라면에 이어 두 번째로 먹을 음식은 색깔 고운 파란색의 해물 크림 스파게티. 먹기 전 잠깐 질문 드립니다. 파란 음식이 판매된다면 드시겠습니까? 고기가 만약에 이 색깔로 나오면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참가자는 다시 안대를 쓰고 나서야 파란색 해물 크림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정말 식욕을 떨어뜨립니까?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색에는 온도감이 있는데요. 예,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이 식욕을 촉진시키고요. 파장이 가장 낮은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야식의 충동을 참지 못하겠다면 파란색 음식 사진을 보십시오. 나날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 세계의 기상천외한 다이어트법.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새로운 다이어트법입니다. 앞서 본 파란 음식들과는 사뭇 달리 맛있어 보이는 빨간 빛깔의 이 음료가 다이어트를 돕는다는데 대체 어떤 음료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한 몸매 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에 의해 탄생했다는데 이 음료는 다이어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행한 동물 실험에 의하면은 중성지방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서 31%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음료의 주재료는 바로 매운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고추인데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의 탁월한 지방분해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고추로부터 캡사이신만을 추출한 후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800분의 1 크기로 잘게 쪼갰습니다. 그 다음 생고분자를 이용해 캡사이신 성분을 캡슐처럼 감싸서 매운맛을 최소로 줄였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 이 음료의 정체를 모르고 마신 연예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이, 고추인데. 매운데요. 과일 같은데. 먹을까? 하지만 캡사이신이라고 보기엔 그다지 강하지 않은 매운맛. 원리가 뭡니까? 네, 나노 결합 기술에 의하여 캡사이신 입자를 50에서 200나노 크기로 만들고 생고분자 즉 알긴산이나 키토산을 이용해서 2중 또는 3중으로 감싸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운맛을 적게 느끼게 됩니다. 고추의 널리 알려진 효능을 이용해 만든 우리나라의 신개발 다이어트법 고추 음료.